출발합니다. 잠시만요, 여기. 지붕. 맞죠? 숲속 안에 너무 있어요. 예. 그야말로 숲으로 병풍을 들은 모습 근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정도로 놀라면 안 됩니다. 우와, 이게 집에 가는 다리가 있어요. 영세. 오리가. 오리는 꽤꽤. 자, 마치 동화 그림을 본 것 듯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과연 이 멋진 동화 속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어머나, 근데? 안녕. 안녕. 지금 이거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병아리야. 아이고. 아이고? 오골계 병아리예요. 처음 봤어요. 안 돼요, 그러면. 근데 물면 안 돼, 물면 안 돼. 장난기 많은 남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아, 저기 계신. 아유, 예뻐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큰딸 소정이, 그리고 아들 기람이, 막내 진수예요. 그리고 애들 아빠 유복하시네요. 우리 다섯 식구가 살아요. 네, 부부가 산골행을 택한 건 아이들을 위해서였다는데요. 도시에서 많이 컸으면 제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시키기만 했으면 여기서는 자유롭게 그렇게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산이며 들은 물론이고요, 지방까지 모두 아이들 세상입니다. 그래요. 상당히 시원한데요? 아, 여기 큰 애들 있고. 아니 지금 집안 전체가 완전 놀이터예요. 그래서 숲속이고. 도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집안에서 인라인 타기.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우렁찬 노랫소리. 미숫가루를 탈 때도 자, 이것이 놀이가 됩니다. 흔들어주세요. 물 한 잔을 마셔도 즐겁게 먹는 것 또한 산골에 들어온 후에 생긴 변화라고 하는데요. 직접 키우고 기르는 재료로 만들어 먹기 때문에 더욱더 맛있습니다. 딸기잼인 것 같은데. 예. 네. 이것도 다 집에서 만들어요. 여기는 제 가정이 없어서 직접 만들어야 돼요. 아침에 야, 갖고 온 계란을 넣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밀가루. 애들한테 좋은 것만 사용하거든요. 이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냠냠 맛있게 아주 잘 먹어요. 아우, 난 껍질도 먹어. 저도 애들은 뭐 교육보다는 그냥 자연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일부잖아요. 아이들에겐 자연이 누구보다 좋은 친구이자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부부. 과감하게 도시 생활을 접을 수 있었는데는 아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박민엽 씨가 하는 일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민엽 씨의 직업은 바로 컴퓨터 프로그래머. 아, 프로그래머인데 이렇게 시골에서 직업이 뭐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보니까요. 아, 그래서 쉽게 이렇게 시골로 올 수 있었던 거죠. 외모만 봤을 때는 예술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부족하고 면역력도 많이 떨어졌었죠. 매년 홍채염 한 번, 대상포진 한 번, 그 다음에는 또 홍채염 한 번. 그렇게 하는 거죠. 거창에 온 후에 건강이 몰라보게 좋아졌다는 민엽 씨. 아이들과 함께 산골 곳곳 휘젓고 다니는 덕분에 이렇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반찬 가지러 가죠? 반찬 가지러 간다는데. 아유, 이게 뭡니까?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이제 시원해진다. 여름에는 뱃놀이를 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연못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 이야. 오리다, 오리. 재밌어요. 오리도 보고, 거미도 보고. 그리고, 거기다가 고운 연꽃도 가득합니다. 연꽃으로는 눈 호강뿐만 아니라 입도 호강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수변공원인데요. 연잎은 그 연밥 해 먹으면 맛있고요. 꽃은 차로 끓여 먹으면 아주 향긋하기 좋죠. 버릴 게 없네요. 아이들이 알아서 척척 입을 땁니다. 그리고 모자로. 하면 모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딸과 아빠의 커플 모자. 자, 이번에는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반찬거리를 구하러 나섰는데요. 소정아, 너무 동화 속 같아요. 오이 따러 갈까? 네. 가자. 거창하죠? 신나게 밭으로 달려간 아이들. 그리고 수확하는 것만큼은 아이들하고 함께 해요. 애들도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조금은 준비해야 한다 생각해요. 씨를 뿌리고 돌보며 자연이 수많은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
최적하게 해주는 크네요. 엄마. 네, 아이들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방식을 배우고 또 익힙니다. 척척.